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이루어진 사전투표율이 36.93%라는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1630만 명의 국민이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절반 정도가 투표를 마무리하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마도 7대 3 정도로 앞서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대선 승리에 대한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타난 투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루어진 이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납득할 수 없는 선관위의 대처가 더더욱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 의심병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이기든 이번 선관위의 대처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잡음을 만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놓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은 이 선관위의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관리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할 것 없이 강한 질타와 함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사는 당연한 듯 하지만 당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칫 수사로 인해서 선거가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당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제 현장은 관리 부실과 의혹 투성이었다. 부실도 지나치면 부정만큼의 혼란과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의 지지자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이 먼저다. 오늘 오후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 우리 당 행안 의원들과 어제 일어난 혼란의 경과와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도 선관위가 철저히 준비했다면서 어제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고로 본다. 진상규명 후에 단단히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기존의 오후 6시까지 해서 확진자들을 위해 오후 7시 30분까지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냈습니다. 당연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이 작은 불씨가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더 커질 거란 겁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플랜을 구상하고 있을 저들인데 이러한 빌미를 줬으니 선거 승패에 따라서 저들은 선거 불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조금이라도 불식을 시키려면 확실한 표 차이로 이기는 것이 그나마 잡음이 좀 적을 것입니다. 이제 본투표까지 3일 남았는데 끝까지 밭을 갈고 적극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처음 출마할 때 시장 잘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세금 더 내지도 않았는데 부패 안 하고 빚 갚아가면서도 무상교복도 하고 아이들에게 과일도 주지 않았습니까? 시장 선거도 그랬는데 대통령 잘 뽑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시킨 일을 하는 머슴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대신 집행하는 사람이지 지배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간에는 이재명이 되면 이재명이 고생하고 윤석열이 되면 국민이 고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고생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뽑은 후보가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표줄을 내줘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위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이틀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강행군을 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지요.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후보의 지상을 게시물에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섬세함과 디테일이 살아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페이스북을 통해 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전 지역위에 제안합니다. 울진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울진 삼척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4,300여 세대 주민 7,000여 명이 대피를 했으며 주택을 포함한 380여 개 시설이 소실되고 피해 면적은 12,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 재난이 발생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전국의 민주당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들을 조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지만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 세비 50%를 각출해 의연금을 전달하자는 제안이 있다 들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원님들의 동참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바람이 어제보다 약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공세적인 진화 작업으로 불길을 잡을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진짜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의 후보인가를,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이재명 하는 겁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기게 만드는 대통령,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으로는 특검을 외치면서도 실제 대장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는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과 국임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임당이 이제는 특검의 수사 대상과 절차를 핑계대며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윤석열은 마지막 TV 토론에서 끝까지 특검에 동의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토론 직후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해 실행하면 된다고 하더니 특검 수사 요구안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에는 결국 반대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한 대장동 비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대장동 관계자의 증언은 차고 넘치는데 검찰 수사는 유례 없이 지지부진하다. 윤석열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쳐가며 검찰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박영수 특검과 20년 넘게 모임을 하며 가까웠다는 윤석열 본인 육성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가 됐다. 이쯤 되면 수사라기보다는 부당거래에 가깝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은 대장동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방탄특검이다. 윤석열에 관한 대장동 관계자들의 수많은 증언이 있고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관계자에게 50억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빠져있다라고 말하면서 특검법 제목부터 이재명 후보만 수사 대상으로 삼으며 방탄특검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이제는 수사 대상과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진실은 협상 대상 아니다. 국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진실 규명을 위해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산모특검안을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수 국민들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로 언론이 언론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뒤받은 자가 누구고 돈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국민들, 가짜뉴스나 언론의 선동에 속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검 거부하는 자, 특검 거부하는 집단, 그들이 곧 범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